사고 당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었다. 국가는 없다. 이런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가족들에게 국회마저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가족들과 특위가 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방부를 실시하겠습니다. 그것은 야당과 전혀 합의한 바 없습니다. 여당에서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직 깊은 바닷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실종자들이 있고 어이없게 가족을 잃었기에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.